어디 할 차례예요? 지구와 달의 운동. 그렇죠.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와. 어떤 운동을 하느냐라는 건데 지구와 달이 자전거. 그렇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지구와 달은 뭘 하고 있다. 뭘 한다? 자전거. 공전을 한다라는. 자전거 공전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한 바퀴씩 돌거나 중심 천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궤도로 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공전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끝났어 그럼. 지구와 달은 무슨 동안다? 자전거 공전한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수업 끝. 이면 좋겠지만 그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전거와 공전이라는 건 대체 뭐고 또 그러한 특성들에는 뭐가 있냐, 자전거 공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뭐에 대해서? 일단 우리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지. 그렇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자, 지구의 자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푸른별 지구를 한번 짠 그려보겠습니다. 참 지구처럼 생겼죠? 잘 생겼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지구는 어떻게 그러면 자전을 해? 그냥 아무렇게 막 돌아요? 뭘 중심으로? 자전축. 그렇지.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는 이렇게 뭘 하고 있다?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삐뚤어진 것 같다. 좀 많이 삐뚤어졌네. 자, 이렇게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거를 자전축이라고 하죠.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고 어디서 어디로 자전하느냐? 자, 거기에 대해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지구 자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 자전의 방향. 어디서 어디로 자전하냐면,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럼 서에서 동이 어느 방향이냐면, 어느 방향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 거는 반시계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돌겠어? 이렇게 돌겠어? 이렇게 돌겠지? 네. 어떻게 돌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구 자전의 방향이에요. 그럼 지구 자전의 주기. 지구 자전의 주기는 얼마일까? 자전 얼마 동안 자전해요, 지구는? 24시간. 그치, 24시간. 2일 동안 회전을 하더라. 1일은 몇 시간? 24시간 동안 회전을 하더라. 하루에 한 바퀴 돌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에는 몇 도씩 돈다? 15도씩 이동을 하겠지. 그쵸? 24를 얼마나, 아니, 360을 얼마로 나누면? 24로 나누면 15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전의 주기는 1일 24시간이더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구가 자전을 함에 따라서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뭐가 되고? 낮이 되고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쪽은 밤이 되죠.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겨나더라. 또 태양이나
다리 뭐해? 마치 태양의 달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는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일주 운동이라는 게 나타나죠.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하루 동안 달려간다는 거지. 또 뭐도 나타나? 별의 일주 운동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이게 지구 자전입니다. 근데 하필 이 지구 자전 축에 북쪽의 끝이 어디에 맞닿아 있어? 어디에 맞닿아 있어? 북극? 북극은 여기 있고 끝으로 가보면 이제 뭐가 있느냐? 중심에 있는 별. 뭐가 있어요? 북극성. 북극성.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천구.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원을 우리는 천구라고 하는데, 천구. 이따 공전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천구라고 해요. 그 천구의 북극 끝에 이 북극성이 위치해 있지. 그래서 마치 별들은 뭘 중심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 북극 끝에 북극성이 닿아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태양과 달의 일주운동의 방향은 어디처럼 보일까? 어디서 어디로 보일까?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우리가 해는 동쪽에서 뜬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가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 그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금성 가면 금성은 자전방이 반대라서 해가 서쪽에서 뜹니다. 서에서 떠가지고 동을 비춰요. 왜냐하면 걔는 동에서 서로 자전을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천체가 서에서 동인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어떻게 됐을까? 매일매일 해가 떠서 저. 그러면 걔는 뭐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제 뭐 있어? 아폴론이 태양만 찾다가 이렇게 달리잖아.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하고 딱딱딱 달려서 서로 딱 지죠. 이런 것도 있고 이집트 가면 태양실 라가 이렇게 슝 태양실 라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쓱 보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떡하니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어. 라고 지동설을 주장을 했으니 얼마나 그 당시 학자들은 놀랐겠어. 믿지 못할 일인 거죠. 마치 이런 거야. 내가 그동안 이런 느낌이랄까. 수십 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남이래. 그런 충격감 안 먹을까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부정당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뭐 종교 재판도 열리게 돼. 많은 일들이 그만큼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나 진실은 밝혀진다고. 코나에 나오잖아. 언제나 진실은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고 우리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지구 자전은 왜 믿어요? 지구 밖에 가본 적 없잖아. 지구 도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지구 자전을 믿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믿을 수 있는 걸까? 그 전에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도 이런 현상 일어날 수 없어.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었겠어요? 그치, 증거들이 있었겠지. 그러한 증거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구 자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러한 지구 자전이 일어남으로써 낮과밤이 생기고 일주운동이 생기고 별의 일주운동이 나타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지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건데 이쪽이 동이야, 이쪽이 동이야. 지평선을 바라본다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봉입니다. 이쪽이 서고요.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우리 지도 보면, 지도 같은 거 보면 지도에 이제 뭐가 나와있어? 사 이렇게 써져 있잖아. 네. 여기 써져 있어서 이쪽이 동, 이쪽이 서, 이쪽이 남, 북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그치? 여기 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동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천체를 볼 땐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 자, 지금 현재 이 지도상을 본다는 건 우리가 이 지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밖에서 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네. 밖에서 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심장 돌 때도 마찬가지였지. 네. 심장도 어디가 좌였어?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들어 누워 있을 때 밖에서 지금 안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어떻게 봐? 방위를 볼 때는 북쪽 기준이에요. 북쪽을 바라보면서 보는 거야. 근데 실제 방위는 우리가 이제 천체를 볼 때는 우리가 지구 안에서 바깥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있냐? 이렇게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왼쪽이 뭐가 되는 거야? 동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진이는 안에서 지금 저 하늘 밖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여기 뒤쪽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보면 여기 남쪽이 되고 내 등 뒤가 북쪽이 되겠지. 네. 그렇게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동에서 서로 이제 뭐가 해가 이렇게 둥근 해가 떴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이 해가 뜨면서 어떻게 돼? 아침이 되죠. 해가 떴으니까. 이렇게 쓱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가죠. 달도 어떻게? 자, 이건 초승 달이에요, 금 달이에요? 초승. 금 달입니다. 달도 이렇게 떠서 어디로 자야지? 이렇게 지죠. 이러한 일주 운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별도 마찬가지. 별들도 그럼 어디서 어디로 옮기니까? 별도 어디서 어디로 옮기니까? 별도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겠어? 동에서 서. 그렇지, 동에서 서로 움직이겠죠. 일반적인 별들은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별들. 근데 이제 별 같은 경우는 이제 밤하늘에 어떻게 위치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를 좀 한번 볼까 해요. 3칸이죠. 각각의 네 개의 하늘을 우리가 그려봤어요. 각각 어디냐면 여기는 동, 여기는 남, 여기는 서, 여기는 북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각각의 밤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볼까요?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동쪽 하늘을 봐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동쪽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위로 떠오르고 있겠지. 네. 이쪽을 보니까 동쪽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모양으로 보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내가 몸을 이렇게 딱 돌려서 남쪽 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의 별들은 뜨고 떠오르네. 남쪽은 지나가네. 그 다음에 서쪽은 어떻게 되면 이제 내려오겠죠, 별들이. 그치? 네. 그럴 때 내가 북쪽 하늘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남쪽 하늘을 보다가 북쪽 하늘을 딱 봤더니 북쪽 하늘에 뭐가 보여? 지구는 뭘 중심으로 자전한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한다. 그럴 때 자전축의 끝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 저 가운데 어떤 별이 있겠어? 정 가운데 북성이 짠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별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별들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일까? 내가 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 나무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뒤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내
얘가 이 방향이니까 어떻게 돌아? 이렇게 반시계로 아니 어떻게 돌아요? 북상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돌잖아. 네. 그럼 별들이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여기 딱 서 있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자 땅을 보여줘. 여기 돼 있을 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돌아? 여기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잖아. 땅이 보니까. 네. 그럴 때 별은 어디로 간 것처럼 보이겠어?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겠지. 반대로. 네. 그렇지? 그러니까 북쪽 하늘에 있는 별들은 어떻게 보여? 북극성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도는 방향이 반대로 보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출을 시켜가지고 카메라를 노출시켜가지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 정도 돼. 그럼 나는 이 별을 몇 시간 동안 봤을까? 2시간. 그치. 2시간 동안 관측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별들이 어떻게 돌아? 반시계로 이렇게 돕니다. 그거를 내가 돌아서 보니까 내 위에 반시계로 돌고 있던 별들이 어떻게 보이나?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알겠어요? 네.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떠오르고 남쪽은 쓱 지나가고 서쪽은 지고 북쪽은 반시계로 돌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이게 별의 일주운 거. 그래서 방위마다 약간 별들의 이동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구가 도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천동설도 이건 설명이 돼야 안 돼. 지구가 가만히 있고 천체들이 돌아도 이건 설명이 가능해요. 어차피 별들 도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거꾸로 보면 반대로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방위에 따라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가만히 있어도 이 현상은 모두 설명이 돼. 하지만 지구가 돈다라는 증거가 있잖아. 뭐 그 당시에 뭐 인공성을 띄워가지고 인공성을 봤더니 지구가 도는데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막 이제 항해하고 이런 시대인데 우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네요. 아, 꿈속에서 봤어. 누가 믿겠어요. 신의 계시를 받았어. 안 믿으면 땡이잖아. 안 믿으면 장땡.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의 첫 번째, 제1의 증거. 증 1. 증인을 채택합니다. 증거 1. 자, 뭐가 있느냐? 푸코. 푸코가 발견한 푸코의 진자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진자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진자 뭐야, 진자. 진자. 이긴 자 반대가 진자입니까? 이긴 사람 반대가 진자. 진자라는 게 뭘까? 진자 운동이 뭐예요? 그 우리 시계 중에 어떤 시계 있어요? 그 괴종시계 있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렇게 제자리를 왔다 갔다 반복 운동을 하는 걸 진자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일정 궤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정하게 계속 움직이는 거. 이렇게 진자 운동.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진자 운동이라고 하더라. 뭔지 알겠죠? 그럼 이 진자 운동이랑 지구 자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만약에 가만히 서가지고 위에 떠다니는 진자를 이렇게 보면 내가 땅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면 진자는 계속 그냥 그 자리를 움직이겠지. 그런데 만약에 땅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만약에 진자 운동이 일어날 때 내가 이 밑에 회전판을 하나 두고요. 회전판을 하나 두고 회전판을 딱 두고 이 회전판을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회전을 시킨다면 진자는 마치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까요? 내가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진자는 마치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까? 오른쪽. 어떻게 가요? 요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게? 저게 왜 시계 방향이에요? 이게 시계 방향이지. 이렇게 돌잖아. 아. 시계 방향이죠? 요게 반시계 방향. 이쪽에 이제 뭐예요 이거? 회전판의 이동이라면 이 파란 건 뭐다? 진자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진자의 회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뭘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진자가 마치 어떻게 되는 거죠?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회전판이 빨리 움직일수록 진자도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 이러한 진자의 운동이 지구 자전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근데 이 진자의 운동은 그럼 위도마다 다 같을까요? 위도마다 같을까? 그렇진 않아요. 위도마다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면 위도마다 다르게 보이게 되느냐?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이번엔 하얀 지구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적도. 그렇죠, 적도죠. 내가 만약에 적도에서 진자 운동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봐봐요. 어떻게 회전을 하느냐? 진자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쳐봐. 진자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근데 적도는 뭘 기준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니까 적도에 생각을 해봐. 진자가 회전한다면 진자의 축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돌겠지. 그럼 회전하는 걸로 보일까 안 보일까? 마치 이런 거야. 적도에서의 진자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자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적도는 어떻게 회전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야. 일직선 그냥 쭉 가. 이 판을 중심으로 쭉 가. 그럼 진자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까 안 보일까? 절대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 저위도에서는 저위도는 회전을 해야 하지 않아. 회전을 하지 않아요. 회전이 않습니다. 하지만 고위도는 어떨까? 이쪽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진자 회전판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판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자, 어떤 거냐면 자전축이 내 기준선에 있잖아. 네. 내가 어떻게 돌아?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지. 네.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 위에서 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이렇게 돌면 진자가 마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위도는 회전을 하지 않지만 고위도는 어때요? 이 축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도는 거지. 이 축을 중심으로 돌잖아. 그치? 여기는 축 따라 그냥 쭉 가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진자가 회전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해요. 그치? 회전을 하겠지. 어떻게 회전해? 요렇게 회전을 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위도는 어떻게 된다? 회전을 하더라도. 회전을 하더라도 어떻게 회전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버리겠지. 지구 자전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회전을 하더라. 그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회전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중위도 같은 경우, 우리 사는 이 중위도 같은 경우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도마다 이 푸코 진자의 이 회전은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국립 천문대에 있어요. 그 국립과학관 가면은 그 위에 진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한 바퀴 싹 돌보면은 그때 판이 있는데 지구가 뭘 해요? 자전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회전한 걸 볼 수가 있다. 그럴 때 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냐? 자, 북반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회전해요? 반시계로 회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북반구, 남반구와 차이가 있는데 북반구 같은 경우는 진자의 회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흑고신자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방구 같은 경우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나 알겠습니까? 왜 북방구 난방구가 다른지 알죠? 방향이 다르잖아. 이렇게 중심을 북쪽으로 보는 거랑 남쪽 정반대지. 그러니까 정반대로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로다 후코 신자의 회전이다라는 겁니다. 푸코란 사람 별명은 푸코 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증거. 이해하겠죠?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증인. 증거를 채택합니다. 증거. 그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인공위성 그의 노인 서편 현상이란 남편이 아니라 서편이죠. 미안해. 그렇게 정상 필요 없잖아.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이라는 건데, 자,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돌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쏘아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특정 인공위성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 그럼 인공위성 궤도는 변하고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아요. 인공위성 항상 자기 궤도만 돌고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해놨거든. 그럴 때 여기 이제 띠리띠리 인공위성이 딱 팔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나도 인공위성 한번 싸우고 싶었는데 이제 나는 어린이가 아니라 싸우지 못하게 되었네. 인공위성이 뺑글뺑글 돌고 있어. 자, 이렇게 돕니다. 돌 때 지구는 그동안 뭐 하고 있어요? 사회성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잖아. 네.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있었어. 이 인공위성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온다고 칩시다. 두 시간마다 한 번씩 회전을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죠. 인공위성인데 두 시간 지나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내가 역까지 자전을 했겠지. 지구 따라 내가 이동한 게 아니라 지구가 이동을 한 거죠. 근데 인공위성은 아까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다시 두 시간 뒤에 보니까 이 위치로 갔네요. 그럼 지금 마치 인공위성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느 쪽에 있었어? 이쪽에 있었잖아. 내가 봤을 때 내가 2시간 뒤에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을 때 인공위성 마치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여기로 이동을 하더라. 이때 방 위를 보면 이쪽이 어느 쪽? 이거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네.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에서 동으로 갈 때 인공위성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죠?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마지막 증거 3. 증거 3. 자, 이거는 뭐예요? 증거 3. 아,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내가 설명해줘야 되는 거군요. 자, 이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코리올리 포스라고 하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코리올리 포스,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건데, 코리올리는 과학자 이름이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향력이라고. 전향력이 뭐냐? 전향력이 뭐냐?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자, 안쪽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경도상 이동을 할 때, 경도상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동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북반구의 기준으로, 북반구 기준으로 내가 위쪽으로 가려고 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전하는 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진행방향이 어느 쪽으로 휘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현상입니다. 북반구 같은 거. 내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한다면 이것도 마치 어느 쪽으로 휘는 거예요. 휘게 돼요. 진행방향이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오른쪽이 왼쪽 아니에요? 네, 진행 오른쪽. 진행방향이 오른쪽. 북반구는 진행방향이 오른쪽. 남반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진행했을 때 진행방향이 어느 쪽? 왼쪽으로 이제 꺾이는 현상이에요. 왼쪽으로 꺾여. 내가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또 진행방향이 어느 쪽? 왼쪽으로 이렇게 딱 꺾이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북반구는 어떻게 된다? 어느 쪽으로? 진행 방향을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진행 방향의 왼쪽 꺾이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을 발견한 게 이제 코리올리. 그래서 이거를 코리올리 의 힘에 의해 이렇게 일어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에서 러시아를 간다던가, 저 밑에 뭐 베트남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수직 이동이잖아요. 이런 경우 이게 위도상, 그러니까 같은 경도네. 그러니까 위도상을 이동을 할 때, 위도는 이동을 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어떤 자연현상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거 배웠어요? 대기와 해수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지구, 찌그러진 지구. 자, 여기 용인 이렇게 나눠볼 때 저희가 이제 0도, 여기는 30도, 북위 30도, 북위 60도, 북지방이죠. 여기는 남위 30도, 여기 남위 60도, 90도 이렇게 되죠. 자, 이러할 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바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저희도 고위도의 에너지 불균형에 의한 에너지 순환 과정이 있잖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데, 원래는 순환이 크게 북반구 하나 남반구 하나야 하지만 지구가 뭘 하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몇 개로 쪼개진다. 세 개씩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로 쪼개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도에 30도로 올라가죠. 이렇게. 0도에 30도로 올라갈 거고
30도에서 0도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죠. 흐름이 세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을 하죠.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코리올리의 힘에 의하여 북방은 진행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인다? 진행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인다? 오른쪽으로 꺾인다. 그럼 원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약간 휘어서 가겠지. 어느 쪽으로 휘겠어요? 진행방향 오른쪽 이렇게 휘겠지. 그렇죠? 네. 여기 어떻게 휘겠어? 진행방향이 오른쪽으로 휘겠지. 여기는 진행방향이 오른쪽으로 휘겠죠.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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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 거예요. 여기는 이 위쪽은 어때? 이런 식으로 휘어서 불겠지. 이쪽 이런 식으로 휘어서 불겠죠? 이렇게 불더라라는 거예요. 남방구는 어때? 진행방향 어느 쪽? 왼쪽으로 휘죠. 여기도 진행방향 어느 쪽? 왼쪽이니까 이렇게 휘겠죠. 여기 진행방향 어느 쪽? 왼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휘겠지.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휘는 바람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는 바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여기 있나요? 여기는 이쪽으로 이제 바람이 휘어가겠죠. 됐나요?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이러한 그림 어디서 봤지? 자, 이게 방위를 찍어보니까 어디서 불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잡죠. 어디서 불어오고 있습니까? 북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죠. 네. 이쪽이 북동쪽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죠. 그쵸? 여기는 편서풍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서쪽에서 보니까 여기는 극동풍이 부는 거죠. 여기는 어느 쪽이에요? 방위가 남동쪽이죠. 네. 우리 중학 때 배웠던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편서풍. 배웠던 걸 까먹은 느낌이 확 드네요. 여기는 극동풍이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뭐 때문에? 바로 이 코리올리 효과, 전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의 의미? 지구 자전의 현상과 특성을 우리가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핸드폰을 꺼내고 찍으려고 똑똑해. 참고로 하나 얘기해줄까? 뭐요? 참고로 하나 얘기해줄까? 내가 좀 책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하고 있긴 해. 그래요? 여기 책에 요만큼밖에 안 나왔잖아. 네. 지구 자전. 공전 더 길죠 지금?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을지 기대되지 않아요? 책이 있는 만큼만 해요. 아, 그러려면 공전 책 있는 만큼만 할게요. 일단 책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전이라는 건 중심 천체를 기준으로 이제 한 바퀴씩 도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공전이에요. 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방향으로 돌았잖아. 근데 공전은 누구 중심으로?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태양.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죠. 그게 고민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지구의 공전인데 공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상향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공전이라고 하죠. 중심 천체를 기준으로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공전은 태양 중심으로 돌더라 라는 거고, 이제 뒤에 달 같은 경우는 누굴 중심으로? 지구. 그렇죠.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지구의 공전 그림은 주구장창 그릴 거기 때문에 앞에 자전처럼 그림은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지구 공전의 방향은 일단 어떻게 해요? 지구 공전 방향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냐? 주기. 주기는 어떻게 될까? 1년. 그렇지, 주기는 1년 36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1D가 뭐예요? 뭐예요? 하루. 하루에 몇 점씩 본다? 1도 정도 회전을 하더라라는 거지. 하루 1도 정도. 360을 365로 쪼개면 약 1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도 정도씩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을 알 때 알 게 하나가 있지. 뭘 아셔야 되냐면 지구의 경우 지구의 자전축이 얼마 기울어져 있어? 23.5도 기울어져 있어. 공전면에 대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어. 90도에서 약간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현상에 의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가 공전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어떤 게 나타나냐? 태양의 연주 운동이나 태양의 연주 운동이나 별의 연주 운동이 일단 나타나요. 태양의 연주 운동이나 별의 연주 운동이 일단 나타납니다. 태양 연주 운동은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요. 별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연주 운동 외에 자전축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일단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 고도가 변하게 됩니다. 남중고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 이를 통해 계절 변화가 있죠. 그러면서 낮과 밤이 길이 변화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다 뭐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으면 연주동이나 별의 연주동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계절 변화는 약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태양이 조금 더 가까운 근일점과 태양이 좀 멀어지는 원일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계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자전축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 계절의 변화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태양의 연주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지.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됩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은 누가 돈다?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잘해? 네. 난 괜찮은 것 같아. 섹섹섹섹섹 지구. 얘도 지구. 너도 지구, 나도 지구, 우리는 다 지구. 자, 이렇게 지구 네 군데에 위치해 있는데, 자, 자전축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자전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원래 이제 공전면에 대해서 이걸 이 궤도, 공전 궤도에 이거를 타원을 맞춘 면이 돼요. 이 면에 대해서는 딱 90도로 있어야 되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공전면에 대해서, 공전면에 대해서 이게 한 몇 도 정도 될까요? 몇 도 정도 될까요? 몇 도 기울어져 있다?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몇 도겠어? 90도에서 23.5도로 빼고 66.5도가 되겠죠? 암산 빠르지? 외웠거든. 배워놨거든. 66.5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전면에 대해 66.5도가 좀 기울어져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뭘 또 굳이 확인까지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전 궤도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태양빛이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어디를 좀 더 많이 비추고 있습니까? 남반구를 조금 더 많이 비추고 있죠. 네. 남반구를 조금 더 많이 비추고 있고, 이쪽을 이렇게 비추면 여기는 주로 어디를 더 많이 비추고 있어? 북반구를 좀 더 많이 비추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태양 고도가 어때? 낮아집니다. 태양 고도가 낮아지게 돼. 그러니까 원래 적도선에 대해서 얼마쯤 길어졌어? 얼마쯤 내려가 있어요? 23.5도 내려가 있는 거지. 이게 기울어진 만큼 밑으로 떨어지니까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걸 관측을 한다면 어떻게 보이게 될까?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죠. 그럼 37.5도가 더 어디로 가겠어? 올라가 있잖아. 그럼 그거를 또 빼줘야겠지.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특강콕콕이요,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따가 남중고도 할 때 또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부터 다시 또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더라는 거지. 이러한 좌표를 이용하게 나중에 적도 좌표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그럼 이제 여기는 좀 더 고도가 낮으니까 태양빛이 많이 와 조금 와? 많이 적게 오죠. 남반구를 많이 주시니까 북반구는 상대적으로 태양빛을 적게 받잖아. 네. 북반구의 계절은 뭐가 되겠다? 겨울이겠죠. 겨울 중에서도 가장 밤이 긴 여기는 어디가 되느냐? 이거 동지. 동지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그럼 뭐가? 날이 가장 긴 어느 시점? 24절기 중에 이제 뭐가 있어? 하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동지와 하지 사이에 뭐가 있을까? 겨울과 여름 사이에 뭐가 있어? 봄이 있죠? 겨울과 여름 사이에 봄이 있어. 가을이 있어. 가을은 여기죠. 여기가 뭐 춘분점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추분점이 된다. 춘분이나 추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겠지? 네. 그치? 이러한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때 여름이잖아요. 네. 그치? 이때 여름이죠. 근데 여기가 어느 지점이냐? 태양하고 가장 먼 지점인 원일점이에요. 원일점이고요. 여긴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근일점입니다. 나중에 세천동에서 자전축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원일점, 근일점이야. 근데 여름으로 바뀌어. 더 더워지겠지. 이면 원일점인데 겨울이야. 더 추워지겠죠. 남반구가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남반구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동지면 우리나라 겨울이잖아요. 12월 중순 말 정도 되거든요. 그때쯤이면
우리나라는 세계 대명절 뭐가 찾아와? 크리스마스가 찾아오잖아. 네.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거야. 우리나라 산타, 미국 산타는 뭐 타고 다니? 눈썰매 타고 다니지. 네. 저기 호주 산타는 뭐 하고 다니지? 튜브 끼고 헤엄쳐서 오죠. 네. 빨간 반팔을 다 입고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십니다. 우리나라 굴뚝 타고 오지만 거기는 서핑. 서핑하고 오죠, 서핑하고. 산타가 서핑하면서 달려서 선물 나눠주고 떠납니다. 이게 남북 문화의 차이지. 애초에 산타라는 그 이미지가 구현된 건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구현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에게는 털옷 입은 산타가 익숙하지만 아래쪽 사람들에게 특히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산타 흑인이에요. 흑인 산타도 또 있어요. 그래. 자기 이제 문화에 맞춰서 좀 변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지구에 있는 주변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태양의 이제 천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천구 자 이게 이제 지구라고 한다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북극 이 공간이죠. 이 공간 이 우주 공간을 거대한 구 있잖아. 거대한 이 구 있죠. 네. 이 구를 우리는 뭐라 그래? 너를 천구라고. 천구 알겠어요? 네. 천구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자전축의 끝 자전축의 끝 여기를 뭐라 그래? 천구의 북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천구의 북극에 이제 뭐가 있고 북극성이 있는 거.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천구의 남극이 되겠죠. 그치?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 다음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쪽 위치에 서 있어요. 땅에 서 있으면 내 머리 꼭대기.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천정이라고 해요. 내 정수리 꼭대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정수리. 천정. 내 발 밑에는 그럼 뭐라고 해요? 천저라고 해요. 낮을 젖자를 써서. 여기서 정자는 정상할 때 정자고 천저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과 천정과 천저를 다 잇는 하나의 이런 이 원이 하나 나오겠죠. 이 원. 이 원을 이 이어주는 이 원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이제 자오선이라고 해요. 자오선. 자오선은 관측이 치면 다 하나씩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오선 중에서도 자오선 중에서도 어느 자오선 우리가 이제 시간 있잖아. 세계 시간을 기준을 정할 때 그 영국에 가면 그린치 천문대라고 있어.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천정이랑 천저를 찍고요. 그 다음에 천구의 북극이랑 천구의 남극을 찍어가지고 하나의 원을 만들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본초 자오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죠. 그 거기를 기준으로 동구라고 하면 이제 동경 쪽으로 가면 이제 15도당 1시간씩 늘어나게 되고요. 서쪽으로 가면 1시간씩 늦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몇 도 선을 써요? 얼마 씁니까? 얼마? 15시 더 해나가면 몇 도 선 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경 117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 시간대로 135도에 맞춰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135도에.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시간이 똑같지. 일본이랑 우리나라 시간이 똑같죠. 세계 시간은 15도 간격으로 해서 시간대를 맞춰줬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저기 이제 그 솔로몬제도 있는 저쪽 어디라 해야 되지? 이쪽 그 시간이 바뀌는 날짜 변경선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맞춰놔도 만나는 지점에서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나잖아. 이렇게 지나면 하루가 늘어나고 반대로 가면 하루가 줄어들고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왔다 갔다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나중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배우면 깊이 좀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천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만 좀 이제 아시면 돼요. 이 외에도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위도와 경도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지평좌표기라 해가지고 그때 쓰는 거고, 적도좌표기라는 게 따로 있어. 적위 적경을 따로 찍는 충분점 기준에서 적도 기준으로 방위를 더했다 뺐다 하는, 아 여기서 잠깐 나왔다, 뺐다 더했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 써먹게 되는 거. 알겠나요? 이제 천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천체 파트는 이런 천구에 대한 부분, 별을 어떻게 좀 관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 거지. 뒤에 가면 이제 별과 은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지평좌표를 우리가 써서 별을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태양의 연주운동, 별의 연주운동의 방향, 그리고 남중고도의 변화,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봄일 때 태양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왜 태양의 연주운동이 서에서 동이냐,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지구에서 보면은 태양이 이제 어느 쪽에 있어?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태양이 여기 있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름이 되죠. 여름 되면 이제 태양이 어느 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가죠. 어느 쪽으로 갔네요. 지구가 이렇게 하면 태양이 맞죠. 어느 쪽? 요렇게 가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요렇게 이동한 거지. 그 다음 가을이 되면 이제 태양은 어디로 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마치 어디? 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태양이 마치 어디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렇죠? 겨울이 되면 태양이 이제 어디로 가? 이쪽으로 오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보이고, 다시 봄 되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방향 지금 어디서 어디야? 서에서 봄으로 지금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치? 이렇게 반시계 회전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군데? 지구인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이 서에서 동이 곧 뭐가 되는 거야? 태양의 연주운동의 방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태양이 가는 이 길, 실제적으로는 지구의 공전 궤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황도라고. 황도. 갑자기 배가 고파지지 않나요? 황도. 달콤한 복숭아가 떠오르죠. 황도. 뒤에 가면 이제 아, 황도 별로 맛없어요. 백도는 좋아합니까? 복숭아 안 좋아해. 아, 저랑 황도 백도. 하늘에도 황도와 백도가 있죠. 태양의 길을 황도, 달의 길을 백도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 그걸 감안을 해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황도는 노란 복숭아, 백도는 하얀 복숭아잖아. 면이 좀 맞아 떨어졌죠. 태양이 노랗고 달이 하얀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 황도 뒤로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태양 뒤편으로 해서 이 별들이 있어. 태양 뒤편, 태양의 길을 따라 이 뒤에 이 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린 이 별들을 뭐라고 불러? 황도 12궁이라고 하죠. 황도 12궁. 불길한 거 좋아하는 유럽 애들은 여기다 이제 하나 덮여가지고 13궁에서 조디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인들 마음이 황도 12궁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12개의 별자리들을 에피테로 황도 12궁이라고 별자리 점 보는 거 있잖아. 이걸로 보는 거지. 그럴 때 예를 들어 아까 이거 봄이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쪽이 뭐겠어? 한 3월 정도 되는 거. 그럼 내가 지구 기준에 3월 별자리 볼 수 있어 없어? 태양 뒤편에 3월 별자리가 있지만 나는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왜 없죠? 왜 없어요?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치. 낮인데 어떻게 상호를 봅니까? 대신 뭐는 볼 수 있어? 반대편에 있는 몇 월? 9월 별자리는 우리가 참 잘 볼 수 있는 거지. 반대에 있는 밤에는 되게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별자리라고 하는 거는 6개월 간격에 있는 별자리가 가장 잘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계절 별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태양 아예 가려버리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별빛이 약하니까. 태양이 조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예요? 태양의 연주 운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두 번째, 별의 연주 운동입니다. 별의 연주 운동. 자,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누가 돌아요? 지구가 공전을 하죠? 네. 지구 공전합니다. 그럴 때 어떤 특정 별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특정 별이 있어. 지구가 그럼 이쪽으로 차근차근 갈 거야. 자, 지평선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동이고, 얘가 서야. 자, 그럴 때, 내가 지금 지구에서 이 별을 관측을 하면 별이 어느 쪽에서 보이겠어? 왼, 동쪽. 동쪽에서 이렇게 별이 막 뭐 하는 것처럼? 뜨는 것처럼 보일 거야. 네. 그 다음에 지구가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별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 지금 이렇게 다가가니까 별이 어떻게 돼?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네. 지금 이쪽에 오면 이제 내 머리 꼭대기겠죠. 어디서 보입니까? 남쪽 하늘에서 보이겠지. 네. 그렇죠? 지구가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번엔 어때요? 별이 어디로 갔어?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지구가 이 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별은 어디로 가? 서쪽으로 거의 뉘엿뉘엿 칠 거예요. 별의 지금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별의 연주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릴까요? 6개월 걸리겠지. 반년 동안 갔다가 또 이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 지구가 이쪽으로 돌잖아. 네. 그럼 여기 있는 지구 기준에서는 별이 어떻게 보이겠어?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보인다고. 만약에 보인다고 어떻게 보일까? 땅 밑에서? 아니. 태양 쪽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자, 아까 이쪽에서 이거 한번 동서 찾았잖아. 네. 여기서 이렇게 온 사실 동물 여기 가는 것처럼 보겠지. 하지만 이건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만약에 본다면 별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 다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되게 재밌겠지. 물론 이건 되게 시간을 잘 익혀서 봐야 돼. 여기는 밤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관측을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은 시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밤이 돼버리면 이제 반대쪽이 보이니까 이쪽은 볼 수 없지만 이제 낮에 똑같은 시간에는 서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보이기만 한다. 그래서 별의 연주 운동은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서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태양의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이 그림 참 오랜만에 그려보는데 자 여기가 북점 여기를 남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태양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서있어요. 이렇게 서있으면 태양이 이제 어떻게 뜨냐면 춘분이나 추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양의 고도가 일정해. 그러니까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서 태양이 남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집니다.
이게 태양의 움직임. 너무 휘었는데. 자, 그래요. 이게 태양의 남중 고도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어느 시점에 충분이다. 추분 때. 그럼 이제 이때 태양의 남중 고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90도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충분이나 추분 같은 경우 90도에서 일단 얼마를 빼줘? 얼마 기울어져 있다?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 네. 거기에다 또 얼마를 빼줘야 돼? 얼마를 빼줘야 될까? 아니. 90도니까 이때는 변화 없죠. 일직선상에 있잖아. 충분이나 추분은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네. 여기는 방위각은 빼줘. 이 기울어진 이 각도는 고려자랑 되지. 90도에서 얼마만 빼주면 돼. 우린 중위도에 살잖아요. 몇 도쯤? 37.5도쯤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는 얼마쯤 됩니까? 얼마쯤 돼요? 52.5도가 되는 거죠. 이게 태양의 남중고도입니다. 충분이나 추분에서요. 오케이? 네. 52.5도가 되는데, 자, 하지가 되었어. 하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북방울적으로 얼마 올라와? 23.5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네. 그럼 23.5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자, 하지입니다, 하지. 하지는 좀 어디로 오냐? 북극 쪽으로 좀 더 올라오는 거야. 이쪽으로 올라와요. 가서, 요렇게 가서 여기로 치는 거야. 아무래도 관측되는 시간 또한 어떻게 되고 낮이 길어지잖아. 네. 자, 하지 같은 경우는 하지는 얼마가 되겠어? 90도에다가 얼마를 더해줘? 23.5도를 더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뭘 해줘? 37.5를 빼주면 되는 거지. 얼마가 됩니까? 77이 되겠죠. 77. 네, 77이 아니죠. 왜 자꾸 난 37.5를 하고 있지? 미안해. 우리나라 평균이 이 37.5는 어디에요? 37.5는 어디야? 어떻게 알아? 미안해. 조금 더 위쪽. 이거 37도야, 37도. 미안해. 37도를 해주면 얼마입니까? 빼주면 얼마 나와요? 53도가 나오지. 어쩐지 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길래 깜짝 놀랐네. 그다음 여기에 얼마? 37도를 빼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는 얼마 나와요? 쉽게 생각하면 53에다 23.5 더해주면 돼. 76.5. 그치, 76.5도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하지에서의 남중고. 높아졌죠? 그치. 다음은 퍼링. 퍼링! 자, 동지. 자, 동지. 자, 동지 때는 어때요? 자,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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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에서 이제 뭘 빼줘야 돼? 난방주가 내려가 버렸잖아. 네. 그럼 23.5를 빼줘야지. 그리고 37도를 또 빼주는 거야. 얼마 될까? 53에서 23.5 빼면? 얼마입니까? 29.5가 되죠. 컨닝 좀 했어요. 순간 머릿속에 계산해야 돼서. 이게 동지의 남중, 굉장히 태양 낮아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학교 같은 데서 이제 창가 쪽이 안 되는데, 여름에는 빛이 창가 쪽으로만 들어와. 겨울엔 커튼 안 치면 거의 중간까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이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은 어떻게 움직여? 하지점 동지 찍고 남중고도가 올라갔다가 하지 찍고 남중고도 다시 내려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태양의 움직임인데 빨리 하겠다. 시간이 없어. 이래서 이제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네. 그럼 이거에 증거였어요. 증거. 여기 대한 증거는 딱 하나만 볼 거예요. 하나만. 어떤 증거를 볼 거냐? 자, 별의 연두 시차라고 하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합니다. 딱 쉽게. 아주 딱 쉽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별이 연주시처럼 하는 게 왜 나타나느냐?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돌죠. 지구가. 태양주니까 돌잖아. 그런데 손가락 하나 딱 놓고 한쪽 눈을 딱 한 다음에 늘 하면 어때? 바뀌죠. 왜 그래? 보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지. 네. 우리 눈짝이 간격이 넓을수록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별의 위치, 요즘 별의 위치가 어때? 달라집니다. 여기 사이 간격을 우리는 시차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차를 절반으로 쪼개준 것,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이 연주 시차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지구가 뭐 한다? 공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거리 측정도 가능해요. 자고로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거는 작을수록 거리는 커집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는 별이 뭐가? 이게 간격이 작겠죠.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거리는 더 멀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얘기할게요. 네.